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코로나 방역 활동을 방해하거나 행정명령을 위반했을 때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충북에서는 실제 구상권이 청구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최근 경남 창원시는 광화문 집회 참가를 부인하다 뒤늦게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40대 여성에게 3억 원의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의 접촉자로 분류된 사람들의 진단검사비와 이중 확진 판정을 받은 7명의 치료비까지 모두 3억 원입니다. 이런 가운데 청주 59번 환자도 이와 상황이 많이 비슷합니다. 광화문 집회 참가와 병원 입원 사실까지 모두 밝히지 않았고 이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며 그동안의 접촉자 수만 500여 명, 5명은 이미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창원시와 같이 적용하면 이 여성에 대해서는 치료비 등 1억 3천만 원 이상의 구상권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충북은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련이 있다고 추정을 하는 거지 직접적인 증거가 있다고 밝혀진 건 없어요. 아직까지는. 과학적으로 그분에 의해서 됐다는 것을 과연 찾을 수 있을 건지. 법조계에서는 치료비에 대한 구상권 청구 가능성은 비교적 낮더라도 진단검사비와 투입된 방역비용의 구상권 청구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 사람의 동선을 뭐 현대사에서는 명백히 파악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해당 사람과 접촉한 사람들도 이제 정확히 특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비용은 소송에서 아마 100% 다 인정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충북 지역에서는 집합금지 위반이나 역학조사 방해 등으로 모두 19건의 사례가 형사고발로 이어지긴 했지만 구상권이 실제 청구된 사례는 없습니다. 단 한 명의 오판이 코로나 방역 체계를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는 만큼 구상권 청구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기준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청주시는 자신의 동선을 숨긴 70대 확진자 A씨가 입원 당시 접촉한 것으로 확인된 269명의 진단검사를 의뢰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9일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는 광화문 집회 참석 사실을 숨긴 채 지난달 18일과 20일 청주 모 병원을 찾았고 나흘간 입원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해당 병원은 방역 소독을 마친 뒤 오늘부터 정상 진료할 예정입니다. 충북교육청이 다음 주부터 청주와 옥천 지역 학교에 내린 전면 원격 수업 지침을 해제하고 통상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준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 수가 60명이 넘는 중학교는 밀집도를 3분의 1, 고등학교는 3분의 2를 유지하는 선에서 등교 수업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학생 확진자 발생으로 옥천과 청주는 각각 지난달 20일과 24일부터 고3을 제외한 모든 학년을 원격 수업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달 31일 내려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몰래 영업한 PC방을 단속해 업주와 손님 등 8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청주시 용암동에 위치한 PC방은 정문 출입구를 잠근 채 CCTV 화면을 통해 평소 알고 지내는 손님들만 몰래 출입시키는 방법으로 영업을 계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행정명령을 명령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요즘 장보러 가서 채소 집어들기가 겁난다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기나긴 장마 끝에 채소값이 많게는 3배까지 올랐기 때문인데요. 추석 명절까지 앞두고 있어서 밥상 물가가 큰 걱정입니다. 안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의 한 대형마트에 채소를 사려는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얼갈이 배추를 고르고 보니 크기에 비해 비싸게 느껴집니다. 기존 단보다 좀 작으면서 옛날 가격 그대로거든요. 그러니까 반 정도 한 50% 내지 그렇게 올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요리할 때 자주 쓰는 대파도 한참을 망설이다 집어들었습니다. 뭐 1,000원 하던 게 지금 2,980원에 3,000원이니 너무 비싸잖아요, 그죠? 그렇게 비싸요. 내가 볼 때 너무 비싸가지고 이거 사는데도 지금 자꾸 만지작거리다 하나 샀죠. 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채소 작황이 부진하자 약 두 달 사이 채소값이 껑충 뛰어오른 겁니다. 실제로 장마철을 전후한 채소값을 비교해보니 무 한 개가 4,000원에 육박하는 등 가격이 약 2~3배가량 올랐습니다.
충청지방통계청이 발표한 8월 소비자 물가지수에도 채소 가격 상승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지난달 신선 채소 지수는 145.74로 전월 대비 26.5%, 전년 동월 대비 27.7%가 각각 상승했습니다. 역대급 장마 이후 태풍까지 이어지면서 채소와 과일 등 신선식품의 가격 상승세는 당분간 계속될 거란 분석입니다. 이달 말 추석을 앞두고 농축산물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소비자 밥상 물가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CJB 뉴스 안정은입니다. 충북의 주간단위 아파트값이 마이너스로 전환됐습니다. 한국감정원 집계 결과 이번 주 충북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1% 하락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충북의 아파트값 하락은 4월 셋째 주 이후 넉 달 만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인 청주도 변동률이 0% 보합세를 기록해 1월 셋째 주부터 시작된 연속 상승 행진을 멈췄습니다. 지난 6월 이후 충북에 문을 연 수소 충전소 3곳이 잦은 고장으로 정상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주시 내숲 도원리 수소 충전소는 수소 고압용기 고장으로 지난달 21일부터 운영이 중단됐고 청주 오창읍과 충주시 연수동 충전소는 고압 충전을 포기하고 100% 완충이 불가능한 감압 충전 방식으로 전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당초 지난달 문을 열려던 음성군 생극면의 도내 네 번째 수소 충전소도 시설 공사와 시 운전 지연으로 개소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에 관해 충청권 여론은 대체로 우호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야당의 동의 없이는 실현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국민의힘으로 이름을 바꾼 지역 야권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를 하지는 않지만 실리도 챙겨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조영광 기자입니다. 지난 7월 여당 원내대표의 발언으로 촉발된 행정수도 이전. 이미 22곳이 내려와 있는 정부 부처에 국회와 청와대까지 세종시로 옮겨 수도권 초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에 시금석으로 삼겠다는 발상입니다. 지방분권을 요구하고 있는 충청권도 수도 이전에 별 이견이 없는 가운데 충북의 실리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송역의 유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KTX 세종역 신설이 현실될 수 있고 출범 당시보다 인구가 29만 명이 늘어나 34만의 중견 도시로 성장한 세종시로의 블랙홀 현상도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다행히 지난 2월 이후 세종시로 인구가 빠져나가는 빨대 현상은 멈췄지만 언제든 다시 인구 유출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KTX 오송역과 청주공항 관문역, 관문공항 지위를 굳건히 유지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한다. 또 자칫 충북이 행정수도 세종에 변방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제기됩니다. 충청권 광역화 행정수도로 이어진다면 도로로 비롯한 문화시설, 체육시설 이런 모든 시설이 같이 상생할 수 있다면 정말 진정한 행정수도 이전이 될 수 있고. 이런 가운데 국가균형발전 충청권 공동대책위도 행정수도 이전 논의 국면 전환용이나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한 반대 급부가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용광입니다. 어제 개회한 도의회 임시회 첫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청주시 가덕면에 있는 충북자치연수원의 제천 이전을 놓고 의원 간 공방이 오갔습니다. 영동의 김국기 의원은 이시종지사 공약인 자치연수원 제천 이전에 대해 공무원들이 반대하고 경제적 효과도 미미한 데다 무엇보다 남부권 주민들이 큰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며 철회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천의 전원표 의원은 제천과 영동은 둘 다 충북의 변방으로 균형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하는 처지라며 제천의 염원에 찬물을 끼얹지 말라고 맞받았습니다. 충북 참여자치시민연대는 선거법 위반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보은군 박재환 도의원에 대해 사퇴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의원의 중도 낭바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또다시 부정선거 행태가 반복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윤리특별위원회가 책임 있는 자정의 노력을 보여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청원 생명쌀이 쌀 분야에서 처음으로 14년 연속 한국표준협회 로아스 인증을 받았습니다. 우렁이 농법으로 생산되고 있는 청원 생명쌀은 품질과 유통의 시스템화를 통해 우수한 품질을 유지하고 있으며 올해는 1,490 농가가 1,550헥타르의 농지에서 계약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제천에 있는 코레일 충북본부가 대전 충청본부로 흡수됩니다. 제천시에 따르면 12개 지역본부를 8개로 줄이는 코레일 구조개혁에 따라 충북본부는 충북지역관리단으로 재편되고 상주인력 600여 명 중 30여 명이 대전으로 근무지를 옮기게 됩니다. 하지만 인력 유출이 크지 않고 핵심 기능도 유지돼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전교조 법의 노조 처분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지극히 상식적이고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판결이라고 환영했습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행정권력의 재량권 남용이 드러난 만큼 청와대가 직권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고 법의 노조 과정에서 벌어진 피해에 대해 원상회복 조치가 즉각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충북지방은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30도를 밑돌면서 더위가 한풀 꺾인 모습이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청주 21도, 충주 19도, 제천 17도, 옥천 1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청주 29도, 충주 28도 등 26도에서 29도의 분포가 예상됩니다. 1월부터 태풍 하이선의 간접 영향을 받아 비가 시작돼 화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고 비가 그치면 선선한 초가을 날씨 를 보이겠습니다. 이상으로 CJB 아침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